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에서 복지 공약을 내세우면서 세금을 올리지 않고 예산 낭비를 줄여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2013년 결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예산을 낭비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사용해서 4년 연속 국회 시정 요구를 받은 예산 낭비성 사업이 25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국회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결산회의. 그 해농업개발 부분만 봐도 예산 현액이 355억 원 중에 55억 원만 지금 집행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이번 처음 나온 문제가 아니라 3년 동안 계속 지적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반복돼서 같은 이번에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원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해외 농업개발 융자 사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국가 비상시 곡물 자원의 안정적인 해외 공급선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1,600억 원의 정부 예산이 배정됐고 32개 기업이 연 2%의 싼 이자로 융자 지원을 받았습니다. 식량 자립도가 23%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 국토는 한계가 있고 해외에서 이런 땅을 확보하고 농사를 지어서 가지고 들어오는 노력을 현재는 조금 좀 더디게 느껴지고 좀 미흡하다고 느껴지지만 이거는 실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하지만 이 사업의 효과는 극히 저조합니다. 지원을 받은 32개 기업 가운데 실제 해외에서 생산한 곡물을 국내로 들여온 기업은 12곳에 불과합니다. 이들 기업의 해외 곡물 생산량 대비 국내 반입량도 2011년 0.6%, 2012년 0.7%, 지난해엔 3.8%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 기업이 해외 농업 개발을 한다며 75억여 원을 신청한 뒤 이 돈으로 국내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검찰에 적발되는 등 사업자 선정에도 큰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그룹으로 이름이 개명하지 않았나요? 융자를 받은 대기업 가운데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진중공업은 2012년 필리핀에서 옥수수를 생산한다며 26억 원을, CJ제일제당은 2012년 호주에서 카사바를 생산한다며 75억 원을 각각 지원받았지만 농지 미확보 등의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철저한 사전조사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자금을 받았던 사업 모델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계속 쓴다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돼서 13년 11월에 원액상환을 다 했어요. 원금이랑 이자까지 합쳐서. 그 토지용법 안에서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철수할 수도 있고요. 26억 받았다 다 상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은 국회에서 4년 연속 지적을 받았지만 올해도 300억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올해 들어서야 이 사업에 대한 전면 재평가를 위해 외부 용역을 맡겼다고 말합니다. 이 사업의 정책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하는 것은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용역을 줘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이 이 정책 전반에 지금까지 주 지적사항도 있고 시행했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보고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하려고. 기회비용 측면에서 그 사업이 딴 데 쓰여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 사업에 저 돈이 투입이 된 거고 그게 쓰여지지 않았다고 하면 이제 기회비용이 상실된 거기 때문에 그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국회 예결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견돼 시정 요구와 지적을 받은 사업은 모두 2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처별로는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을 비롯해 교육부 관할 사업이 5개로 가장 많았고 농축산식품부가 2개 등이었습니다. 시정 요구와 지적 사항을 보면 사업 집행 관리 부적절, 예산 과소 과다 편성, 집행 부진, 사업 성과 저조 등이 대다수입니다. 2013년 이들 25개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조 원을 포함해 46조 원에 이릅니다. 하여튼 적어도
뭐 1, 2년도 아니고 4년 동안 연속적으로 시정 조치가 우리 국회에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행정부처가 이를 안 받아들인다는 것은 국회 입법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사실은 저희가 시정 조치를 요구한 부분은 어떻게 시정이 됐는지를 다시 분명히 확인해서 다음번 예산 단계에 더 강력하게 그걸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뭐 제도적으로 만든다든가 법으로 좀 입법 조치를 만드는 방법을 하여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타파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정부 사업 가운데 4년 연속으로 국회의 지적을 받았지만 제대로 시정되지 않는 25개 사업과 그 지적사항을 정리해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뉴스타파 최윤원입니다.